오늘 시간에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는 많이 선선해졌고 가을이 다가오는데요. 가을을 생각하면 밤하늘에 그 날아가는 기러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러기가요, 얼마나 멀리 날을 짓는 줄 아세요? 기러기는 먹이와 그리고 따뜻한 곳을 찾아서 4만 킬로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러기가 이 4만 킬로를 날아가게 될 때 한 명의 리더를 중심으로 V자형의 편대를 두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앞에 날아가는 리더의 날개짓은 기류에 영향을 미주어서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들은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는데요. 그 울음소리는 앞에서 거센 바람을 헤치고 힘들게 날아가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소리라고 합니다. 기러기는 4만 킬로의 머나먼 길을 그렇게 옆에서 함께 날개짓하며 동료를 의지한 채 날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기러기가 총에 맞았거나 아프거나 또는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다른 기러기 두 마리로 그 떨어진 낙오자의 기러기와 함께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대열을 이탈해서 지친 동료가 원기를 다시 회복해서 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있거나 혹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료의 마지막까지 그 순간을 지키고 다시 대열에 돌아온다고 하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앞길을 헤쳐나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당신이 도와줘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동료 기러기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준다면 우리들은 믿음의 생활이 참으로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영적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말한다고 그 즉시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니까 그냥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사람이셨는데 그 말한다고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뿌리째 마른 길을 어떻게 베드로 말았을까요? 뽑아봤겠죠, 그죠? 네. 아침에, 어제 얘기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혹시 그냥 무화과가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리니까 왜 그러나, 그리고 누가 뽑아봤겠죠. 베드로가 뽑았든지 누가 뽑았든지 뽑아보니까 뿌리째 마른 것을 발견했겠죠. 여러분, 인간의 말이 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에 뿌리째 마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되는가요? 우리가 병이 나왔다, 그런데 낫는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가요? 우리가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나가지만 그대로 되는가요?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도 된다고 오늘 그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636 찾아주세요. 네? 스타렉스 3636이요. 3636은 이제 찾는 게 아니죠. 왜 찾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끊겼는데 뭐가를 하다고 제가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한 대로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 항상 의문을 품었던 게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업에 성공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현대 정중회장 예수 믿었나요? 아니었죠. 그러나 그런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죠. 지금 살아있는 이건희 회장, 그 예수 믿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삼성의 제품을 한번 가져본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저 혹시 그런 종교를 알면 남녀오랑계, 남녀오랑계, 남녀오랑계고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고 이런 주문을 외우는 종교 들어보셨어요? 일년 종정이라고 일본에서 들어온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 인구가 일본에서 1%도 안 되지만 1년 종정은 엄청난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요, 진짜 병이 막 나는 것이 있다니까요. 불치병도 거기 들어가면 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낫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도 왜 세상 사람들은 병에서 낫냐 이 말이죠. 참으로 그게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죠? 지팡이를 던지게 되면 지팡이 뭐가 됩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죠?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하더라는 거죠. 하수를 치니까 그들도 물이 피로 변했다는 말이죠. 개구가 막 올라오고요, 티끌을 막 날리니까 그것이 이로 변하고, 이런 것들도 애굽의 술사도 똑같이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기적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 삶에는 오늘부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상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상생활이 되게 하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우리는 왜 그것을 못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다 하고 말만 하면 살아가겠냐 이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시다.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가게 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만약에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주에 나와 있어요. 23절,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에 의심치 않냐고 말한대로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가요? 잘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의 삶에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문제를 돌파하시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돌파하는 비결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기하학을 여러분 공부해 보셨습니까? 기하학을 공부하면 기하학은요,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선을, 점이 모여서 두 선을 연결한 직선을 예, 1차원이라 얘기하죠. 그 선들이 계속 모여지면요, 면을 이루게 돼요. 면, 평면을 이루게 되는 이 평면을 2차원이라 얘기하고요. 이 평면이 여러 개 이렇게 겹치게 되면 입체가 되는데 이것을 3차원이라 얘기를 합니다. 1차원이 모여서 2차원이 되고 2차원이 모여서 3차원이 되고요. 3차원 모여서 그 다음에 4차원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 세로의 평면에다가 높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입체 공간의 공간이 생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지금 물체가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요, 물질이 있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1차원은 2차원, 1차원은 2차원에 속해 있으면서 2차원이 1차원을 지배를 합니다. 2차원은 3차원에 속해 있으면서 3차원이 지배를 합니다. 3차원은 어떻게 하느냐? 4차원에 속해 있으면서 4차원을 지배합니다. 4차원의 세계는요, 초시간적인, 그 다음에 초공간적인, 그 다음에 비물질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성경은 영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 영의 세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시니까 보이는 어떤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나타난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4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이 물질 세계고 이 우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3차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물질의 세계는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릴 때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걸 다스리다고 위임을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사람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생성된 거예요. 그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리듯이 4차원의 영에 속한 것이 인간에게 없다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물질적인 이 세상의 흙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혼을, 영혼을 갖다가 사람에게 집어넣으므로 하나님의 4차원에 속한 영역을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이 지구에 있는 존재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4차원과 교통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영을 지닌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인 영혼의 영역을 사람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이 지금 복종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는 거꾸로 생활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이 정복당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회사를 일으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잘 돼. 다 경기가 안 좋다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업장을 더 안 돼. 안 돼. 안 돼. 전부 이거 세상이 정복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정복해 가야 되는데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중의 현장을 보십시오. 그럼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요. 4차원의 영에 속한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초등학교 학벌밖에 지이지 않았지만 그는 전 세계를 주름잡으시는 기업을 일으킨 사람으로 그가 바뀌었어요.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에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랬더니 중동에 파이프라인을 송유선 이런 송유라인을 이렇게 건축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고 과학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박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중동에다가 우리가 기술자들이 가서 돈을 벌을 수 있는지 달러를 벌을 수 있는지 다 이거 좋은 일이니까 좀 알아보시오. 그래서 과학자들을 박사들을 보내니까요. 박사들이 가서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사막의 한가운데 송이만을 이렇게 건설하려니까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모래가 막 이거예요, 이거. 아주 퍼시퍼시 지집니다. 지져가지고 밟을 수가 없는 40도, 50도씩 올라 숨이 퍽퍽 막혀서 어떻게 이 사막 한가운데다가 그런 라인을 만들 수 있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더워서 못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을 예, 대통령이 부릅니다. 당신은 과학자가 아니니까 당신은 한번 가봐. 당신은 가봐라. 과학자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정주영이 딱 갔다니 희생의 만연의 미소를 지은 거예요. 가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아니 과학자들은 갔다 오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우리나라가 할 수 없다고 그러더니 아니 당신 어떻게 희생이 만연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식 좋다고 얘기하는, 그거 나 시끄럽지 않아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못 온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너무 뜨거우니까 다른 나라에서 절대 안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뜨겁댔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안 올 수 있겠지만 뜨거워서 못 지키겠다는데 어떻게 당신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요? 낮에 덥잖아요. 밤은 시원해요. 낮에 자고요. 밤이 가면 됩니다. 우리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외환을 벌어내기 위해서 정주영 어떻게 하면 그 소멸 라인을 깔 수 있을까? 가서 봤더니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없던 일을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일을 대가하고 없던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주영에 가서 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정주영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밤에는 시원하고 밤에 하면 된다는 거지. 밤에 하면 위아를 보내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도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그 영을 말이죠. 세상 사람들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영혼이라고 교회에서는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 마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납니다.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같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 한번 열어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땅,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아주 혼돈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형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허했어요. 비어있어요. 그리고 어둠만이 이 깊음 위에 가득한 상태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지구를 따게 품고 있어요. 이게 운행하신다는 말은 닭이 알을 품듯이 따게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 이 3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땅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되 거기에 빛이 쫙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는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딱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가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더니 땅이 쫙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공중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는 별들이 있었어요. 식물이 나고 동물이 나고 새가 나고 물고기 나는 그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4차원의 세계가 나와서 역사를 하니까 3차원의 어떤 것이 막 생겨난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자, 마가복음. 23절, 11장 23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 1장에 딱 넘어가면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창세기 1장 읽으면 여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리라, 심에 있는 채소가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있다. 똑같은 말이 있어요. 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4차원의 영에 속한 존재로서 이 땅에 어떤 것을 상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것을 계획하는 것을 이 땅에
되리라는 것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 세상적인 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영혼을 지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사니까 평생 우리는 사업에도 아 내가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 안 되지 않을까, 항상 이런 불안함이 시달려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영의 상태로 4차원이 우리의 마음이 4차원이 항상 불안하니까 모든 삶이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해,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네, 내가 왜 이렇게 아프리는 게 없어,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영의 세계 4차원이 이 3차원을 지배해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종교는 이거에도 앞에 가봐요. 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한 것도 앞에 가면. 뭐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들을 이렇게 무슨 얘기 가지고 이렇게 지는다. 종교에 해당이 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 양쪽에서 이렇게 뚝을 이렇게 싸가지고 바다를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바다를 내고 있는데 이 물이 들어오는 것이 엄청 세가지고 이게 부어면 부으면 그 트랙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차고 흙을 부으면 찢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호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한테 100 연구를 안 되는 거예요. 이 종교회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낡은 배 하나 되나? 낡은 배 하나 탑텐이 툭 막혀가지고 싸가지고 타게 된 거예요. 저거 안 된다. 이거 물살에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4차원에 속한 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라 여러분 결정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내 자신을 얼마나 내가 이 사실을 좀 해갖고 내가 부끄러운지 몰라. 나 자신이 한 얘기, 나 자신이 한 얘기. 제가 여기 개척할 때는요, 막 부흥이 되리라 나는 아주 확신에 넘쳤어요. 그리고 아니라다가 부흥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한두 사람이 따라가니까 아유,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기회, 참. 얼마나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편대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4차원의 세계를 자기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집중해 드디어 그 끝까지 밀고 나가니까 안 되는 것이 없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키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조금만 안 돼도 불평, 조금만 안 돼도 안 된다, 조금만 해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지금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엄청난 부흥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길에 가서 부흥 이룬 것은 부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보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처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내가 빛이 있어라 하는데 빛이 생길까? 아니야, 어둠이 너무 힘이 센데 어떻게 빛이 생길까?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러면 기적들이 일어나는 차이는 뭐냐, 이거. 차이는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여기 침투한다니까, 가면. 어떤 불교 가면 막 공들이면 뭐 되게 나아지긴 해요. 그럼 차이는 뭐냐, 이거. 차이는 뭐냐. 첫째는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을 아무리 활용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을 보면 죽은 자를 살려내요. 이 생명을 주는 일은 아무리 사람의 영이 지가 아무리 발달해도 정주의가 아무리 피를 뭐 새는 젊은 피를 수용한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딱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느냐? 보세요. 정종이 회장은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사람은 신앙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인간의 영이 한번 마음의 중심에 딱 집중해서 가면은 안 된 것도 된다라고 충분히 믿고 가면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일단 자신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4차원의 영성을 최대한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당 보세요, 무당. 무당들은요, 작두를요, 막 시끄러워 착착 갈아야 되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면요, 그 위에 버섯을 쫙 먹고, 그 위에 올라가, 발을 쫙 올라가고. 이렇게 다녀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잡귀를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잡귀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 잘라내야 될 거야, 아마.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잡귀에 올라가서 그 춤을 춰도 안 다치냐면, 그들은요, 영을 이용하는, 그 영이 뭐냐면, 영이 세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영입니다. 하나님 드리는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육체도 가진 영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이. 그런데 사람의 영이 자체도 이것이 4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 이 세상 환경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능력있게 하려면 어떤 영적 존재를 힘입으면 되는데 그게 천사예요. 천사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와 반역한 사탄의 무리를 따르는 악한 천사가 있는데 악한 천사, 이 귀신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것의 도움을 달라고 해가지고 잡귀에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영이들은 그 루시퍼에게 이 제사를 드리고 공을 드려가지고 결국에 음악적 감각을 해서 사람을 확 뺏어가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래 아무리 힘입어 봤자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천사들은 피조물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냐.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 종기만도 못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사업장이 번성하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를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풍에서 차고 넘쳐서 건물도 지은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열두 제자를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집중해서 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정리를 해보니까 딱 네 단계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4차원의 역사를 3차원에 적용할 때 이 네 단계로 따라하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은요, 계획을 하시더라. 뭘 하세요? 계획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 때는 계획을 하세요. 이 계획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뭐든지. 회사를 운영해도, 사업장을 운영해도, 공부를 해도, 목표를 세워야 돼. 내가 이번에는 1학기 때는 어떻게 하냐,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냐, 목표를,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물에 흘러가는 거예요. 첫째는 계획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는요, 그렇게 교육해서 상상을 해야 돼. 된다라고 상상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게 되면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상상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영을 지닌 4차원 존재가 아닌데 3차원 세계에 속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상상할 수, 꿈을 꿀 수 없어요. 여러분,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의심이 없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대로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말한 대로 말을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고백을 해야 돼. 그렇게 된다 고백해야 돼. 나는 베풀며 살리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난을 빌미로 꿈을 버리지 말라라는 책을 쓴 한 여자가 있어요. 그의 가정은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이 싫었어요. 근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서 내가 살 때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결단을 합니다. 근데 왜 그 집이 가난했느냐 생각하면 그의 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청빈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의하면 주께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청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청빈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청빈하게 살아도 행복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평생에 가난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은
생각할 때, 이분은 이 여자분을 생각할 때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꾸어주면서 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아니라고 나눠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 나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거냐? 나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에 맞춰서 살리라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부자가 되리라. 나는 이제부터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는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정을 해버렸어. 그리고 그가 삼성생명이라는 애들을 들어서 보험을 시작했는데 그 애에 1등이 난 거 아니에요. 전국 1등이 났어.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나는 이렇게 우울한 인생이나 나는 우울하게 사는 것이 팔자인가 봐. 그 사람은 평생 우울하게 살 거예요. 아니,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어떻게 전도를 못해. 나는 나 제자 양육하라고 어떻게 제자 양육해. 나는 못해. 평생 잘 못하네. 이 영이 사탄의 세계가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다 지배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꿈 속에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성공하도록 지어놨지 우리가 패배하고 멸망하고 없어지고 달아지고 고통스럽게 지어놓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성하도록 하나님을 축복해놨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걸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령을 주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어찌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할 테니까 나중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대답해 보세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나이다. 나이다. 그는 약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 사탄에서 바로 완전한 창조도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오순절 마음의 성령에 딱 모시는 순간 그는 촌놈이 아니었어요. 오부가 아니었어요. 촌사 아니었어요. 그는 3천명을 대단히 그 앞에 담대히 설교하는 설교로 바뀌었어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같으면 돈이라도 줄까? 돈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갈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 세계 가능하냐고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걷는 것입니다. 절대 못 걷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사람도 우리에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4차원 세계에 우리가 완전히 산앞에 있으면 물질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그렇게 오셨고 베드로도 오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물리로 걸어가는 게 할렐루야.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4차원의 영성에서 속해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간다면 오늘의 모든 삶이 우리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제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귀신 받을 존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믿는 것입니다. 나도 열두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본래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존재로서 원래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는 질적 양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지 않은 것 안에서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어떤 자는 나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누구를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나 천사 피덤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 불신자들은 어느 중에는
존재하지만 우리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존재. 할렐루야. 전능하신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구침하지 않는 그대로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패배를 지게 오늘도 좌절하면서 실패를 지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거야. 우리는 그렇게 될 거야. 우리는 선택했다는 거야. 그걸 선택하지 말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부여하게 하고 잘 얘기하고 가능성 있게 올라가는 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해서 이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 아니,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었을 그 인생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요, 알아보니까요, 뭘 알아봤냐면, 왜 병자를 잘 치유하는 목사님들에게 그 책을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왜 병자를 잘 치유했느냐, 봤더니요, 그들은 벌써요, 딱 병자 오면요, 그들이 지팽이를 이렇게 짚고지만 지팽이를 던지고 춤을 추는 걸 이미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성공합니다. 생각하고, 상상을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성공을 하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더 던지더라. 그래서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4천의 영성을 소유하고 성령을 또 소유합니다. 세상 사람 정주행보다 이건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나갈 때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안 된다 하는 것이 내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남편을 잘못 만났어. 안 된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은 사탄이 주는 의심이요 나가게 하는 멸망시키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기 들리러 바다에 던지라 말하면서 의심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면 그대로 될 것이 너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승리자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성공자로 살아가며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며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제자를 만들어보리라. 내 삶에 내 가정을 부유하게 만들어보리라. 나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께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잘못 선택했던 거 어떤 의식을 몰라도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부르어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평소보다 한번 기도하고 갑니다.